네, 컨버스 언박싱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메이크원이고요. 저는 주식입니다. 뭐 이번에는 특별한 저희가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컨버스 바이 카시나 컬렉션인데요. 네, 이 카시나에 대해서는 또 이 춘식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몸담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카시나와 네. 함께 일을 하셨었는데 저희 나라 이런 서브컬처의 스트릿 문화를 이끌어간 하나의 편지샵으로서 97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샵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카시나라고 하면은 이제 부산의 슬랭이죠. 카시나 여자의 어떤 그런 회사 이름이 따졌고요. 카시나 로고가 단발머리 소녀인데 이제 그 대표님의 어머님의 오래된 머리 스타일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벌써 20주년이 된 거를 축하드리면서요. 일단은 어마어마한 제품 컬렉션 네. 카시나 컬렉션 제품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희가 직접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일단 컨버스의 가장 시그네처라고 할 수 있는 원스타와 척테일러 모델을 선정을 하셨네요.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많은데 소재는 검은색 가죽으로 굉장히 맞아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네.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한 가죽인 것 같아요. 소프트한 느낌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원스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별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일단은 여기는 뭐 자수인 듯한 네. 독특한 원단으로 네. 별이 별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네네. 일단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네네. 뒤꿈치예요. 일단은 한문으로 1997 카시나가 시작된 연도를 맞습니다.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티치로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카시나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가 아무래도 눈에 띄게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더와 대비되게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스트라이프예요. 네, 그 중창 부분의 중간을 절개한 느낌으로써 라이닝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힐탭 부분도 맞아요. 같이 부착이 되고 같이 덮어버려서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솔을 보시면요. 컨버스와 이제 카시나 로고가 폰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요 왼쪽 신발의 텅 부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여자를 상징하는 여자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원스타에는 네. 오른쪽에는 카시나의 요 로고가 있고 네. 왼쪽에는 한문으로 여자가 되어 있네요. 네,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또 이제 바닥을 보시면요. 이거 뭐라 그러죠? 클리어 창? 클리어. 네, 그 안쪽에 네. 별.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을 디테일에 네. 굉장히 좀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20주년이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요소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카시나 20주년을 기념하는 컨버스 바이 카시나 컬렉션을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네. 13일입니다. 카시나 콜라보이기 때문에 네. 카시나의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이게 카시나 어떻게 보면 뭐 국내 네. 이 셀렉스토어지만 전 세계에 글로벌 런칭한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7월 13일 동시 발매예요. 네, 정말 유명하다는 그런 셀렉스토어에서는 모두 이 컨버스 바이 카시나 컬렉션이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춘식이었고요. 저는 메이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